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코로나19 상황실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코로나19 관련 속보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라디오 정보센터 예서 옆방에서 정은아 씨가 직접 저희 스튜디오로 건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에 자주 오시는 건 아니죠? 네, 이 방보다 전 저기 옆방에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예, 통상은 라디오 정보센터라고만 저도 들어서 라디오 들을 때는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옆방이셨더라고요. 네. 자, 일단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월 25일 4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요, 오전 9시 확진자보다 84명이 늘어 977명, 완치는 22명, 사망자는 10명, 그리고 오늘 현재 코로나19 13,880명이 검사 중입니다. 네, 정말 많으신데 아직도 지역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느 지역에 확진세가 높은 겁니까? 네, 우선 서울 4명이고요. 부산 5명, 대구 44명, 울산 1명, 경기 2명, 경북 23명, 경남 2명, 충북 2명, 충남 1명, 총 84명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세가 높습니다. 예, 아직까지 대구 경북이 정말 크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관련한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광역시를 방문했는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한시가 급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자, 정부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 대란을 없애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마스크 수출 제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 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한우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 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처장은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 급한 마음에 이 마스크도 못 구해서 더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최근 SNS에서 코로나19는 섭씨 26도, 27도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찬물을 마시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팩트체크 결과 코로나19 감염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예방 가능하다? 아닙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일반적인 건강상식일 뿐 코로나19 감염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의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이 정도의 의미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오죽 참 사람들이 불안하면 이런 얘기까지 떠돌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걱정부터 돼요. 뭐 버스, 네. 지하철 혹시 내가 타고 있는 칸에 확진자가 있다면 이 감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네, 확진자와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이 함께 탑승했다. 감염 위험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요. 어제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수단이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요.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에어로졸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접촉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비말, 침방울을 통한 호흡기 전파지만요. 이 외에도 감염자가 만진 사물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요. 바이러스가 손잡이나 의자 등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마침 이 대구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0090님이 네. 대구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직도 하루 두세 명은 마스크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 하는데 제발 다른 사람 생각해서 꼭 착용하시고 승차해 주세요. 조금 전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차 거부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꼭 대중교통할 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가 풀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습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이것도 팩트체크해 주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장담 못한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날씨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모른다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온이 오른다거나 습도가 높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온이 30도 안팎인 데다 습도도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기온과의 관련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요. 기온이 오르고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최재우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요. 기온을 20도, 습도 40도로 올리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만 최주 교수 역시 추운 날씨가 바이러스 전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집회나 수업,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이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대표적인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병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거리를 두자는 것인데 코로나19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만약 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1339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누르고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전화상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정원나 씨와 함께했고요. 이제 옆방으로 다시 가셔서 잠시 후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라이브 비대위에서 5당 명예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아, 이게 5분 당이 5분이라서지 오창석 평론가 때문에 5분 당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네네.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 네. 네. 4.15 총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지난번 총선에 출마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 4년 전 50일 전의 분위기와 지금은 어떤가요? 비교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안철수 대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힘이 훨씬 더 컸고요. 50일 전후에 이제 국민의당 창당이 지금의 국민의당과 이름이 똑같지만 예. 2016년 당시 국민의당의 파워가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훨씬 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지역구를 선택해서 예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역시 정치 평론가다 보니까 좀 정확히 정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코로나19 여쭤본 거예요. 아, 네. 지금 50일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는데 네.
총선 연기될 가능성 오창수 평론가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투표소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기 네네. 때문에 또 인구가 또 밀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 또 한 달 사이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날짜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티즌들은 모르겠습니다. 네티즌들은 합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이야기를 손학규 대표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은 참 손학규 대표가 뭘 하시면 또 다른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게 징크스가 정말 정치권에서는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손 대표께는 참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대표께 네, 한다는 게. 자, 얘기하신 것처럼 미뤄지지 않는 걸 전제로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뤄지면 오늘 얘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총선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4.15 총선 격전지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됐죠 이제? 네. 아테나의 안테나가 켜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쟁의 여신 안테나가 이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사퇴하기 전부터 사실 종로는 이낙연 후보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 대진표는 굉장히 빠르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이비라고 불렀던 고민정 전 대변인이 광진 을로 출마를 확정 지으면서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예, 여기가 진짜 격전지 같아 보여요. 네, 격전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지역 자체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5선을 했습니다. 네. 15대부터 20대까지 17대 한 번 낙선하고 5선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민주당의 밭으로는 굉장히 좋은 밭이다. 지역 자체는. 네, 지역 자체는. 그러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잡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 꽤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6대 강남을 국회의원 한 번, 그리고 서울시장 한 번, 그 뒤로 다른 직책은 없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이름은 참 많이 거론이 네. 늘 되시는데 네. 막상 또 생각해보면 많이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활동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초선 의원이었고 네. 서울시장 임기도 사실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야, 초선 의원에 바로 서울시장이었으면 정말 풍나이신 거죠. 그만큼 이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네,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인데요. 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김성태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치인으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예. 진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또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낙선했기 때문에 예, 예, 예. 또 한 번 출마가 쉽게 예상이 됐습니다. 다만 김성태 의원이 현역 의원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가 있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출마할 것이다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건 그야말로 뭐 이른바 자격공천이라 부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분이 있었나요? 네,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네, 저희 지금 비대위를 만들게 한 김용민 분 말고 김용민 네. 변호사. 예.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의 공천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가 아직까지도 대진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이쪽에서는 강세시라면서요. 네,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 호감도와 무관하게 지역 활동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후보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통합당에서는 이른바 한강 벨트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네. 자, 좀 뭐 바꿔서요. 호남을 기반으로 둔 새 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제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은 뭐 신뢰되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민생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했는데 여기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네요. 네. 손더 게스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사랑
책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런 아, 작품이 지금 있었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거기서 손이 손님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손도 게스트가 일 민생당의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결국 지금 민생당이 꾸려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손학규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로 남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손학규 대표의 정치 역사를 보면은 광명에서 3선을 했지만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험지 출마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2008년에 종로 출마를 요구해서 출마를 했다가 3.67%로 아깝게 낙선을 했고요. 2011년엔 성남 분당 을로 출마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는 강제섭 한나라당 의원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는 수원시 병의 험지로 또 출마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때는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에게 아쉽게 석패했거든요. 이 세 번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당의 요청에 따라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생당의 요청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또 등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아, 이게 요즘 정치권 뉴스가요. 코로나19에 밀려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도 어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빨리 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를 빨리 쫓아내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창석 평론가님.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시 연결해서 정한나 씨에게 다시 한번 얘기 실시간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추가로 84명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97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35살 몽골인 남성이 이번 이틀째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11번째 사망자이자 외국인 첫 사례, 경기도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을 위해 마련한 전세기 두 대로 오늘 우리 국민 400여 명이 귀국한 가운데 내일 3차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이나 한국을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2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국가와 지역은 7곳입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관련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과천시 별양동 상가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역학조사를 벌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에 포함해 신도 4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2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전체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후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요. 이 정경두 장관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차를 해소한다는 게 양쪽의 쓰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거야 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네. 도저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고 만약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뭐 한국은 완전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모든 걸 그렇게 굴욕적으로 희생하고 갖다 바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저기 미국의 요구 사항이 아주 저 집요하게 정말 그
흔들림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 연말에 이미 협상이 결렬이 됐고 올해까지 연장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동맹도 중요하고 혈맹이라 그러지만 뭐 아직까지는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까지만 6차 회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네.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는 뭐 달라진 거, 그러니까 논의된 거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지연작전만 하는 거죠. 지연작전. 이게, 예, 이게 지금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온 것도 좀 뜻밖이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은 국방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우리도 주관부서로 돼 있고 아. 또 방위비 분담 대사는 그 경제부 출신이 와가지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국방부는 손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런 걸 의제화했다는 뜻은 그 기존의 공식적인 협상 라인 외에 다차원적인 압력을 넣겠다. 아. 그리고 한미 국방 라인이 이제 그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관계니까 이리로도 압력을 넣고 여기다가도 뭔가 그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그 모양을 취함으로써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다차원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뿐이지 사실 국방부 장관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미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고 또 대사가 다 임명돼 있는데 뭐 국방장관 회담이 이거 결정하는 회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지 이 국방장관 회담의 본질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의 국방을 논의하는 자리지 이 비용 문제 논의하는 그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서로 잘 통했던 한미동맹이었는데 그런 국방부 장관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놓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자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라면 동의해 줄 만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깎아야 됩니다. 그 주한미군 숫자가 계속 감소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으로도 주한미군 1인당 거의 2억에 가까운 지원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간접비용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황제주둔이라고 해도 그렇지 전투원 1인당 2억 원씩 지원하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또 뭐 4배, 5배 올려달라 그러면은 뭐 1인당 이제 5억, 6억, 거의 뭐 1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치닫는 건데 아니, 이런 것들은 참 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지원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간접 지원까지 포함해서 주한미군 1인당 그 국내에서 총 비용이 거의 2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인상을 굳이 논의한다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 그래서 양국의 이제 환율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환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어떤 뭐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야, 그렇죠. 1인당 2억 원이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건 뭐 토지 시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이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까지 동원된 게 압력이 맞다라는 쪽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에스퍼 장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안 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에 이 한국인 근로자분들 무급으로 휴직할 거에 만들 것이다. 이게 나온 얘기인데 국방장관이 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 명백히 압력이겠죠 이러면? 아 저는 정말 이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무급휴직으로 구조조정 다 하고 나면 그분들 여태까지 한 일이 주로 청원경찰같이 경비 서주고 또 잡일 해주고 이러면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 여건을 물샐 틈 없이 우리가 서포트하는 고용원들이에요. 예, 예.
이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부에 그 방위비 분담금을 통하지 않고 국방 예산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무자들을 인질로 해서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력을 높여보자고 하는 미국의 속셈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그 주한미군 측에 오랫동안 고용되면서 어떤 그 근로기준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 왜 그분들이 희생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의 급소를 찌르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인질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고 볼모가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적한 게 오늘 이제 정의당에서 이 강민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 협정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파에서 노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동의하시겠네요? 아니 뭐 저희 당에서는 브리핑이 제가 대변인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노동조합도 결정이 돼 있어요. 아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미군하고의 어떤 협상의 차원에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분들 요구 사항대로 인건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어떤 거 규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직접 지급해라는 요구도 저는 수용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방위비 분담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립 변수로서 우리가 한번 그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분들이 어떤 그 고용의 어떤 위기로 연결이 되는 순간 주한미군 주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노사의 문제로 이게 비화되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빠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자, 이게 또 코로나19 얘기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말고 뭐 코로나19나 다른 어떤 다른 얘기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견 명분은 코로나 같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작년 연말을 지나고 한반도의 어떤 정세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한미 연합 훈련을 제기하면 또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일단 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연기하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복선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북한의 의약품 지원하는 건 제재 면제를 해주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재난의 시기에 남북 관계는 또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중에 이제 연합훈련 문제를 연기 축소함으로써 질병에 같이 맞서 싸우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그 전시작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조정한다고 하는 핵심 의제는 바로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올해 그 최종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언제라도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돼도 무방하다는 이런 어떤 그 경로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사실은 뉴스에선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굉장히 보면. 중요한 얘기죠. 우리 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네. 자, 정의당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라고 헌법소원을 사실 제기를 했는데 미래한국당에서 이 저 미래한국당을 제재한 특별위원회 발족시키면서 첫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맡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 미래한국당 저지특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나라 정당 질서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 국민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의 어떤 정당 문화. 또 모든 어떤 그 국회 운영이라든가 정치가 정당을 중심으로 오랜 관행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 이런 대한민국 헌정 질서 아닙니까? 네. 가짜 정당이 출현을 했다. 이게 옛날 그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이중대니하던 그 가짜 정당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30년 만에 이렇게 어떤 그 위성정당이 출연했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비극이에요. 저는 순전히 어떤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서 창당한 페이퍼 정당, 총선 끝나면 없어질 정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의 교란이 된 거는 이거는 정치의 품격의 문제고 인정할 수 없는 존재다. 존재 자체가 저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포기고, 예, 미래한국당이란 비례정당이 존재해서 총선을 치르게 돼서 21대 국회가 그 구성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20대 국회만도 못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시정 잡배 경연장이 될 것이다. 아이고. 그런 점에서, 예, 저는 그 저지해야 될 존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그걸 담당하는 특위를 마련하신 거죠. 예. 헌법소원 말고 다른 계획도 있어요? 막기 위해서? 아니, 일단 뭐 헌법소원은 법에 우리가 판단을 구하는 이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이후에도 법리 논쟁 위주로 갈 거예요. 이게 적법한 정당이냐는 것이죠. 그 정당법에 의하면은 정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의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들의 아무런 어떤 그 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채 그냥 그 페이퍼 정당을 만든 거니까 불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에 이제 제소한 데 이어가지고 이미 정당법에 의해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앞으로 집회라든가 또는 어떤 그 법적인 어떤 다툼. 그 다음에 시민들께 이 정당은 무효라는 거. 이런 것들 부분들을 총선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도에 의한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사실 막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범여권 이건 또 정의당에서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례정당을 이쪽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 때 단호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뭐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또는 당원들 일각 또는 초선의 초재선 그룹들 이런 데서 이제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저쪽이 교통규칙 위반했다고 나도 신호 위반. 저쪽이 무단횡단했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저 뭐 물고 물리는 그러니까 이건 정당 정치의 붕괴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조금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을 때다. 상식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지금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주가 계신다면서요? 네네. 예. 지금 청주에서도 뭐 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 뭐 청주 5명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청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청주가
정부가 여태까지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다가 그 최근에 극히 최근에만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역시 청주가 전국에서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명성에 맞게 예. 그 시민들의 상호 부조 또 서로 그 재난을 이기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의 노력이 나름대로 전개되고 있고 너무나 차분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시다. 얼마 전에 진천에 우한 교민들 수용될 때도 첫날은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대승적으로 포용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시민 정신이 전국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 공포에 질리지 말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참 훌륭하시다. 예. 정말 알겠습니다. 위대한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속 인터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정 하나 드릴게요. 청주가 아니라 충북 지역 전체 확진자가 5명이었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집행 정지됐고 그래서 오늘 밤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당혹스럽네요. 이게 왜 당혹스럽냐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보석을 바로 취소해서 사실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될 거라고 봤는데 바로 구속을 시켰는데 다시 구속 집행정지를 또 풀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집행정지는 그러니까 구속 시점 이후에 뭐 몸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인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건강이 급속도로 좋지 않아졌다 뭐 이런 정도의 사유를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중간에 자세한 속보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윤여신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평소 퇴근길에 비해 여유로운 편입니다. 일부 수도권 구간 정체만 살펴주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까지 서울시 구간에서만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중동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이후 시흥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쪽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금천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리고요. 반대 안양 쪽은 신정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성수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은 한강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 속내. 정치 해설사 정치용소 싱크와의 김성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정치 얘기도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19와 정치로 마침 들고 오셨네요. 네네. 오늘 뭐 저 KBS 들어올 때도 열 감지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다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의 공항 이렇게 입국 심사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정당은 어디입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 봉쇄 정책 논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9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대구 경북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심지어 이제 발언이 나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게 좀
알고 보니까 해프닝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현장 취재 인원들을 대폭 줄였어요, 언론사에서. 그래서 이제 소위 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타자를 가서 앞에서 워딩을 치는 사람들의, 옛날 같으면 모든 언론사가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현장에 3명의 기자가 가서 3명만 쳤답니다. 요 내용을. 원래는 다 언론사마다 따로 했는데 다 따로 했잖아요. 지금 같이 해서 이걸 퍼뜨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 이게 좀 그 홍익표 대변인이 억울하게 된 게 이날 녹취를 원래 남겨야 됐는데 녹취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듣고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얘기를 자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홍익표 대변인이 했던 얘기는 자가 격리자가 이동을 못하게 이동을 하는 경우 자가 격리자의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 행정력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갔던 것을 대구 경북 지역 봉쇄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별개인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봉쇄는 소위 말하는 영어로 컨테인먼트. 그렇죠. 예, 봉쇄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해서 봉쇄였고 홍익표 대변인의 이동 워딩은 자가 격리자의 이동을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어떤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실 자가격리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인데. 아니 그건 저기 과태료 처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의 행정력 이렇게 얘기를 풀어간 건데 이게 하나로 묶이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모든 사람이 이동을 봉쇄하는 것처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동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묶여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홍익표 대변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접 현장에 갔던 기자가 아니라 이 풀을 받아본 기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언론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를 좀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특히나 국력을 모아서 한 뜻으로 모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뭘 말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워딩을 뽑아서 내면 기사 조회수가 올라갈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해서요. 좀 안타깝고요. 이게 홍익표 대변인 정말 이렇게 말했다면 야단 맞을 지점도 있지만 거꾸로 해서 지금같이 해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좀 한 번 두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정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도로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지금까지 했던 정책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게요. 어쩐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의 속내에서 두 번째로 만나볼 정당은 그럼 어딘가요? 예, 신천지를 신천지라 부르지 못하는 호보 허용하지 못하는 특정 교단 정당. 예, 미래통합당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다들 뭐 저도 이제 뭐 포털 같은 데서 뉴스들을 보다 보면 네티즌들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를 특정 교단이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하느냐. 이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실제. 이거 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구나 신천지 이런 집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매도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WHO에서도 지금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를 감염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특정 클러스터, 특정 그룹에서만 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클러스터가 지금 놓고 보면 대구, 그다음에 청도병원, 신천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천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신천지 구성원들과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개개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알아야지 피하죠. 이런 부분도 방역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가 다니는 건물의 2층에 신천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럼 신천지 교회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격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특정 교단을 공격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중국은 15억 인구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면서 신천지라는 말은 왜 못하시는지 이게 사실 저 입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실까요? 진짜? 근데 아니, 황교안 대표가 게다가 교회 전도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평소에도 이제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관련 그 종교인들과 굉장히 돈독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단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종교인의 영역이니까 뭐 간섭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교회에서는 이 신천지 교회를 별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이 집단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천지란 말은 신천지라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당연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교 문제를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빨리 밝혀서 네. 이 예방과 또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은 이 코로나19라고도 안 부르고요. 이게 우한 이름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19. 사실 이 우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뭐 네. WHO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가져다 쓰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나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좀 정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었던 게 그 대구 코로나19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그거는 사실 대구 코로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분명히 띄어서 대구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조차도 대구가 앞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강력히 항의들을 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왜 미래통합당에서는 우한폐렴 우한 코로나 이렇게 고집을 할까요? 그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공문 같은 경우는 대구 콤마 네.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이렇게 썼으면 되는 일인데 네. 콤마가 빠진 문서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혐중 정서를 강화할 이유가 있는가. 저희가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4명. 2명.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 2명. 2명. 예, 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2명인데 중국인은 4명인데 그조차도 2차 감염이 없이 이제 본인이 감염된 걸로 끝났고 나머지는 다 필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 제한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여기서 우한 코로나라는 명칭을 써서 그 현실적으로 제가 뭐 중국에게 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논점 자체는 중국과의 교역을 어떻게 끊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까가 아니고 현재 번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집단인 신천지나 이런 쪽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일부 언론들과 이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죠. 중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수치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죠.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직접 들어와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었고 우리 내국인이 이제 중국 다녀오셔서 이렇게 감염된 게 확진이 됐고 지금은 이제 국내 감염이 많은 상황이고 네네. 사실 이란이나 이탈리아 같이 아예 중국을 초반부터 막았던 곳들도 제일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집단이라고는 의협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역학 관련돼서 가장 권위 있는 협회에서 역학협회에서는 지금 중국인 금지는 입국 금지는 크게 소용이 없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좀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어쨌건 지금 이 상황을 훌륭하게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알고 보면 이 병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그 가운데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문제이지 지역사회로 감염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막는 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저희가 이제 메르스나 세월호 때 얻었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감추면 큰일 난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래서 일본도 감췄다간 가만두지 않겠다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금 일본은 300명 했는데 100명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만 명을 했더니 몇 명이 나오더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니까 확진자가 많아 보이고 감염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만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이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최근 며칠 새 확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확진이 돼 있었던 이미 감염된 분들을 빨리 찾아낸 것도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다음으로 만나볼 정당은 어딥니까? 예, 국민의당 그 일인데요. 예, 예. 뭐 이 박명록 울렁증은 어떻게 잠깐 짚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봤고요. 예,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SNS. 코로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자제시켜서 확산 속도를 늦추고 사망자를 줄이고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전환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 이런 워딩은 좀 아주
정확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염 이 확산 자체를 막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확산의 속도를 늦춰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백신보다도 먼저 치료제 개발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들의 독감이 있잖아요. 독감이나 그럼요. 폐렴은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병 중에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라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폐렴이? 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모르겠고 세 번째가 폐렴일 정도로 굉장히 사망 원인의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면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의 치명적인 거지 사실 젊은 그룹한테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WHO에서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대략 한 달에서 세 달 안에는 치료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망자를 줄이고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버티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확히 사태를 짚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점은 좀 저희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존에 다른 질병들 독감만 해도 네. 미국 독감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숫자로 비교하자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신종이어서 치료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은 있고 몸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막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정말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은 또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좀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 건의 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대략 1% 정도의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 그 청담 저 병원 같은 경우에 예, 청도병원이 청도병원 예. 대남병원 대성병원 예, 청도 대남병원이 예, 대남병원에 이제 좀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올해 누적에서 확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병원으로 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나면 0.28 뭐 0.13 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확진 받으신 분들 지금 이제 퇴원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야겠으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와 정치 마지막으로 만나볼 정당은 어디입니까? 예,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민생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들은 직접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했죠. 뭐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민생당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나 보죠? 예,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죠. 민생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 속내를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정당에 비해서 모이고 출발하는 게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준비 기간도 너무 짧고 지역마다 후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내는 조금 연기를 해서 숨쉴 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선거 자체는 사실 연기한다는 게 큰 일이라서 어렵긴 할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 어제도 국회를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만 중선관이나 이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확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오늘 그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 회의 직원 회의하는데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신문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예,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총선 연기를 고려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냥 가정으로 연기의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확산의 흐름은 좀 많이 늦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대응을 잘하면 이것은 국면이 잦아들 텐데 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주요 기관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같이 봐야 돼서요. 전 아예 0%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 예. 0%라고 말씀 못하시는 정도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내까지 짚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김에요. 우리 특파원 대구에서 특파원이 보내주셨습니다.
261 청취자님께서 대구입니다. 치킨집이 불티납니다. 주문했더니 2시간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대구 SNS를 보면 대구 계신 분들끼리 이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울까 봐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음식점 같은 것들을 많이 찾으신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뭐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주셨다 이런 얘기들도 훈훈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알아서 네. 지금 잘 하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의 속내만 뭐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좀 배워야 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정치의 속내, 정치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애 소장님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가 있었나요? 퀴즈 정답은 IMF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